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날씨가 조금 낫네요. 해는 안 나지만 쨍하지 않아도 이거 보세요. 너무 화사하죠. 벌들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행두 같이 생긴 작은 빨간 열매, 그거 맛있어요.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랍니다. 베란다에 있던 수선화 이게 정원을 옮겨 심었어요. 이 아이는 은방울 수선화 심어서 좀 늘립니다. 천리향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대모르가 너무 예쁘게 활짝 폈죠. 지난번에 제가 봉우리들 맺힌 거 보여드렸는데, 아, 너무 화산이 좋습니다. 예쁘죠? 아유, 돌단풍 보세요. 이 석유랑 작년에 제가 심어놨던 것인데, 이렇게 월동 잘하고, 실내에서 월동했어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북녹초 삽목 해놨던 거 이제 돌담 사이에 좀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 요 꽃다지도 황금 크로바도 오늘 제자리 잡아서 심어질 거예요. 수국 삽목둥이랑 요 선물장미 제가 지난 가을에 삽목했죠. 겨울 동안 이렇게 새순을 예쁘게 내줬어요. 얼마나 예쁜 꽃이 필까요? 이거 황금 크로바 잘라서 삽목할게요. 키가 좀 크니까. 쑥수. 얘들은 생명력이 강한 아이들이. 요즘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쓴 삽목하고 요 뿌리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뎁살이랑 데이지 여기 심어줬어요. 꽃다지. 월동대는 지피식물인데 조금 더 키워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울리기 예쁘죠? 아이고 예뻐요. 솔새덤, 무슨 아기 소리인가, 무슨 솔새덤이라고 했는데, 아, 정확한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진짜 무한 번식하는 아이죠. 아유, 마가렛 사랑스럽죠. 하나에 3,000원씩 달라. 루비레크레스 꽃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원래는 좀 삽목해서 좀 풍성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꽃이 정말 예쁘죠. 사랑스럽고. 아유, 바위 소리 그냥 따글따글하니 예쁩니다. 요 콩나물 통에 심어진 작약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올라오나요? 노지 월동도 하지만 이렇게 통에 심어도 예뻐요. 이 로즈마리 보세요. 제가 그제 이제 여기 갖다 내놨는데 한 일주일 됐나요? 정원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지금 꽃이 이렇게 꽃핀을 꽂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 제라늄은 빈방에서 월동하고 이렇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꽃피는 염자, 이제 꽃이 거의 다 만개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딧물기가 있었는데 제가 퐁퐁물 뿌려주고 또 햇살 보고 바람 쐬고 하니까 싹 없어지고 거의 깨끗해졌네요. 정말 염자 꽃 보기 힘든데 예쁘죠? 염자 꽃 색감 너무 예쁘죠? 이 방에서 월동한 발렌타인 자스민, 이 아이도 정말 이제 폭풍 성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있기만 하면 얘들이 엄청 꽃도 많이 피워주고 예쁘게 성장하거든요. 그래, 겨울에 죽이지 말고 키워서 봄부터 노지에 내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잘 큰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염자인데요. 염자꽃. 제가 한 가지 완전 이렇게 굽어진 가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허리 펴서 이렇게 맨목대로 키웠습니다. 아, 제가 시간 날 때 또 요 가지는 또 삽목해서 또 눈독 들이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꽃다지 심어 놓으니까 예쁩니다. 꽂아둔 삽목해서 키운 개나리들 보세요. 지금 만개에서 오늘따라 파란 하늘이랑 너무 예쁩니다. 너무 무한대로 자라서 정말
문재인 개나리예요. 그러니까 봄마다 탁뚝탁뚝 잘라준답니다. 지금 또 잘라야 되는데, 미리 잘라야 되는데, 원래는 꽃 지고 나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너무 화사합니다. 꽃그늘에 행복합니다. 시멘트 사이에서 제비꽃이 이렇게 찐 보라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아유, 기특하네요. 이 애니시다랑 저기 아메리칸 블루 목마가리 지금 전부 다 정원으로 나와서 지금 햇빛 적응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아유, 1번 접합나무 새순 좀 보세요. 아이고 예뻐라.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쁘죠?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정원에 심었습니다. 목마가렛이 꽃이 얼마나 많이 피어줄까요? 또 기대가 됩니다. 여름만 잘 지내면 정말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는 목마가렛이에요. 작년 삽목이 아메리칸 블루 보세요. 아이고 색감이 햇빛 많이 봐서 색감이 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선화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수선화 예쁘죠? 연한 핑크색 매화 너무 예쁘죠? 저기도 핑크색인데 조금 진한 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아이고 벚꽃이 소리도 들리고 봄날이네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민들레 꽃밭입니다. 민들레 꽃밭. 달래 캐러 오세요. 가지러워서 지금 거기다 긁는 거야? 어? 그래서 너도 찍어? 이뻐, 이뻐. 아, 수국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 작약순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 거. 알아서 문지르지 마. 알아서 예뻐, 예뻐, 예뻐. 이 개불알 꽃이라고 하는데 예쁜 봄꽃이라는 예쁜 이름이 있습니다. 봄에 일찍 많이 피는 야생화죠. 꽃이 너무 예쁜데 이상한 이름 때문에 근데 봄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작약 씨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약 탐나시는 분들 분양해 가세요. 셀프입니다. 셀프. 빨갛게 올라오더니 햇살 받고 이렇게 또 벌써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약밭입니다. 작약밭. 아유 요 매발토 이파리 보세요. 무스카리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뿌려가 사다 심었더만 지금요. 아유 수선화 너무 예쁩니다. 봄에는 수선화입니다. 거제도에 수선화 보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갈고. 이 돌틈에는 어떻게 얘가 들어갔을까요? 알보리가 굴러갔을까요? 이 장미나무 심으면서 아무래도 파내고 해서 아마 저리로 굴러간 것 같아. 아이고 조심해. 이 장미줄기 찔릴라. 장미순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장미순 정말 예쁘게 올라옵니다. 볼까요? 송송송송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월동한 말발돌이가 이렇게 꽃대를 물었습니다. 아유 기특합니다. 다로농부님 요 무릇이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는 꽃 제대로 볼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아스파라거스 빨리 고기 구워 먹어야 되겠네. 크면은 그렇게 별로 막 팍 퍼지더만 어릴 때는 이렇게 예쁘다. 어릴 때가 더 예쁘다. 꽃밭에는 아주머니라고 할미 하나 안 오고 아주머니라 할게요. 꽃무늬 조끼 입고 열심히 꽃밭 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그 정원을 가꿔야지만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이 꽃 가꾸는 게 예산 일이 아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정원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예쁜 꽃 많이 많이 키우세요. 감사합니다.